윈도우 11 맞춤. 최근 사용 기록 끄는 방법. 윈도우 11에서 시작 화면에 맞춤. 최근 사용 흔적을 안 보이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작을 누르면 맞춤 화면에서 사용하였던 기록들이 표시가 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맞춤 설정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표시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개인 설정을 누릅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시작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를 끔으로 설정합니다. 시작 메뉴 점프 목록 및 파일 탐색기에서 최근의 항목 표시도 끔으로 설정합니다. 팁바로 가기 새 앱 등 권장사항 표시도 끔으로 설정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도 끔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다시 확인하면 시작 맞춤 목록에는 표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최근 사용 파일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파일 탐색기나 폴더를 실행합니다. 필터 옆 메뉴를 클릭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폴더 옵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서 모두 체크를 하고 지우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폴더 옵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서 모두 체크를 해제합니다. 적용 확인을 누릅니다. 열린 창을 모두 종료합니다. 최근 사용 파일 기록도 삭제하고 맞춤 사용 기록이 꺼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